왜 요즘은 안 찾아? 뭐해? 너 지난 학기에 누구 찾으러 다녔잖아. 알고 있었어? 아니요,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. 어, 와, 깜짝이야. 저기요, 저 민 교수님이 회화실로 빨리 오시래요. 회화실로요? 저 방에서 벗으신 거거든요. 벗을요? 민 교수님이? 저희 지금 60명 기다려요. 심각하죠? 60명. 근데 제가 다 벗으셨어요? 문 열까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, 죄송한데 빨리요. 오, 오. 예. 거기 옆에 가운 있죠? 입으시면 돼요. 예. 긴장해요. 아, 저 죄송합니다. 저, 네. 저 모델 데리고 왔어. 아, 무슨 소리야, 모델 여기 있는데. 어, 아, 뒤에 무슨 소리야? 지금 모델 여기 있는데. 안녕하세요. 된 것 같습니다. 뭐야? 나? 네, 나를. 아니, 누가 놓은 거 몰라? 왜 여기 있어, 지금? 회사는? 나 회사 관뒀어. 이거, 이거. 머리 같은 그런가 봐, 너. 아씨, 내 말이 맞지? 내가 너가 생겼는데 진짜 많이 맞거든? 병신 같잖아. 내가 저 사람 가게 관두겨줄까? 김한이 듣는 교양 수업 정도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. 결혼과 가족이라는 수업인데 그게 수업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이네. A동 500이. 우리 수업이 연애하기 좋은 수업이라고 불리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. 저 사람이랑 하겠습니다. 그동안 원망을 언젠간 다시 만나고 씨발 또 도망을 가네.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? 나한테 왜 이래요 진짜? 너야말로 나한테 왜 이래? 난 엄청 반가웠는데 왜 선생님은 아니에요? 뭐 하는 거야? 수업은 들어요. 고딩 인생에 그만큼 폭탄 던졌으면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잖아. 그리고 앞으로 내 연락 받아요. 맞네. 다들 하네. 말 두고 그냥 가? 너 언제부턴가 계속 이러잖아. 아니 나만 나한테 소리가 안 들려 지금? 안 들려? 아 됐다. 그래도 우리 베프지? 난 너 좋아해. 네가 제일 좋아. 알지? 귀엽다 귀엽다. 어 민지야. 조심하고 기다려 밝은 데서. 나 그냥 가야겠다. 잘 가. 너 딴 사람한테 걷어벗어 죽으면 안 된다. 나한테 말해. 알겠지? 말을 못 쓰는데. 안녕하세요. 아. 예, 안녕하세요. 요즘 바쁘세요? 여보세요? 아니요. 네. 요즘 한가합니다. 바쁘죠? 그래도 밥은 먹죠. 그렇죠. 형, 저랑 같이 밥 드실래요?
괜찮아요. 괜찮아요? 아, 이렇게 늦게 왔어. 아무야 안녕. 어, 마루 친구세요? 안녕하세요. 마루. 응. 너 너무 귀여워. 나 좀 쓰고 싶어. 알겠어. 민우야, 원래 저러잖아. 취했어. 마루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. 김한? 어. 그 그래. 재적당한 거 아니었어? 야, 잠깐만. 너 시금치고 끌려갔어? 그렇다니까. 아, 그럼 살인? 작정. 어. 가공주. 빌런이다. 빌런이다. 이것까지 저것까지 한다고? 카라멜 시럽 컵에 수혈해서 두 바퀴 돌려주시고 위는 오트밀크로 바꿔주시고 딸기 시럽은 컵 벽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 번 풀려서 보내주시고 거기다 샷 두 개 추가하고 휘핑은 에스프레소 위로 바꾼 다음에 네. 위에다 스프링클이나 시나몬 가루 조금 뿌려주시고 얼음은 적게 하다 많이? 아니야 적게 아 죄송해요 많이 아 적당히 예 적당히만 주세요 그리고 여기 쿠폰도 찍어주시고요 1주차 과제는 관찰을 지었죠?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? 나는 변했으면서 왜 상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? 그래도 믿고 싶다. 변한 것은 시간이고 사람이 아니라고. 왜 우리 나올 때만 장르가 약간 좀 바뀌는 거죠? 왜 이 소리가 갑자기 로맨스였다가 우리 나오면 뭔가 귀여워지는데 어. 소리가? 사람이 아니라고. 안녕하세요. 이거 드리려고. 로맨스 지난번에 신뢰가 없어. 장르가 완전 바뀌었어. 아, 괜찮은데. 조교한 보람 있는데? 뭐 학생들한테 선물 받는데? 아니야. 보자. 이게 뭐냐? 요일별로 입으세요. 우리만 뭔가 약간 다른 작품을 찍고 있는 것 같아. 아예 장르가 달라. 장르가 달라. 배경음악. 요일별로 입으세요.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갔구나. 어 뭐야 진짜. 갑자기 다른 장르 또. 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.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나한테 연락을 못했는지. 그리고 지금은 또 왜 이렇게 차가운지. 그냥 네가 싫어졌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? 네.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. 야. 지금도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. 아닌 것 같은데? 욕심내지 말자. 이 정도도 괜찮아. 민우야. 나 너랑 같이 좀 살게 해주라. 어. 어디 갔다 와? 나 좀 든든하게 먹어야 돼. 오늘은 중대한 작전이 있기 때문에. 중대한 작전? 진짜 장르가 바뀐다. 같이. 좋아. 무슨 이런 장난해. 반가워라고? 안 그래도 반가우세요. 표정은 전혀 아닌데요. 제가 드린 선물 때문에 그러세요? 지금 난 춥지 않아. 난 춥지 않아. 내가 학생들한테 그런 거 하는 일도 없고. 소리 듣기 별로면 포장이라도 이뻐하지 않나? 입김이. 그게 지금 무슨 의미지? 지금 조교님이 생각하신 바로 그 의미? 그런 거라면 난 아예 포장이 필요가 없어. 그래요? 억울하면 제대로 한번 보여주든가. 야, 너 진짜 미쳤니? 우리 밖에서 만나죠. 호랑이. 오늘 밤 8시. 안 나오면 그날 본 거 에타에 올립니다. 오케이, 성공. 형이랑 하는 건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. 저 이거 다 그리고 여기서 도시락도 먹고 낮잠도 자고 책도 읽은 다음에 형이랑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건데 그게 내 취미 세트거든.
아 뭔가 아 우리 마른 이 커플의 진정성이 갑자기 어 중 마루가 약간 중간 단계 맞아 우리 약간 완전 어. 재밌다 재밌다 따라 나와 아 잠깐만 지금 완전 클라이맥스인데 내 심장 사랑해 뭐 하는 짓이야 너네 매니저가 자꾸 너 괴롭히니까 나도 매니저 괴롭혀서 그만두게 해주려고 그래서 고백쇼를 쇼? 아무랑이나 사귀고 아무한테나 안기고 아무한테나 고백하는 거 그거 걸레야 어 씨발? 어 뭐야 갑자기 야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우리도 이런 비즈니스 깔아달라고 무서웠어? 형이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소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소문이라고만 생각할 겁니다. 형, 저거 내가 해준 말이거든. 아, 진짜?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. 아, 내 사이다. 죄송합니다. 응? 김한 친구? 벌써 박스가 기운이 김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? 이렇게 뜨덜라졌어 이때 실제로? 실제로 자고 있었다 이렇게 좋아 성공하고 있어 좋아 마루야 아 걸레 왔다 방 닦아줄까? 네가 나를 보는 눈빛을 보면 나 다 알 수가 있어 다 알 수가 있어 응, 가끔씩 나 너무 이상한 눈으로 봐 그래서 나도 기분이 이상해 어, 왜 손이 땀나지? 우리 친구 아닌데? 아우! 아우! 야. 예. 어머. 어머. 어? 과제는 파트너의 친구들을 만나보는 것입니다. 아 과제 언제예요? 내 친구들 집합시킬게. 야, 나 먼저 갈게. 게임 주시자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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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씨발, 조근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어제 우리가 우리? 조근님이 그냥 저를 먹고 튕기 안 할까요? 아, 아니 그게 아니고 맛있었니? 네. 날 피우기만 해. 날 비련의 주인공 만들기만 해, 지금. 어, 아니. 야, 그래도 우리가 술을 좀 마시긴 했어도 서로 합의를 안 한 건 아니잖아. 누가 뭐래요? 난 좋았어요. 나도. 근데 왜 도망을 가냐고. 미안하다. 정말로 미안해요? 그럼 죄를 갚아야겠네.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그치 이거지 어 좋다 어 눈빛 좋아 아 좋다 몸도 아프세요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보고 가고 내가 먼저 가야 내가 들어가지 아니야 먼저 들어가 알겠어 갈게 왜 그래? 아니 이거 야 반영해 몇 개의 장르가 그러니까 반영해 주라 나올 수 있는 장르가 다 들어가 있는데? 봐봐 웬일이야 오민이가 술을 다 먹고 아 한번 싹 청소하고 싶은데 우리 오늘은 그냥 같이 자고 내일 하자 그러자
친구끼리 같이 자도 되는 거면 나도 그러지 뭐. 같이 자자. 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? 괜찮아? 어, 장소 그 신기하다. 지난번에도 좀 이상해. 같은 장소 아니야? 다르지. 언제? 입구랑. 아우. 그때 나 취했을 때? 너 그때 나한테 장난치지 않았어? 나 잠깐 나갔다. 그러니까. 이미지가. 빚은 갚을게. 무서워. 야, 돈 때문에 온 것 같아? 그럼 왜 왔는데? 너 없이 못 사니까. 우리한테 끝이 없어. 나 여기 아니어도 갈 데 있어. 너 이현한테 가냐? 형. 어? 너 안 갔어? 네. 형네 집 불 꺼지면 가요. 나 너네 집에서 재워줘. 오. 다 입었어요? 귀여워. 아, 진짜 왜 이래? 아, 왜? 아, 하지 마. 하지 말라고. 왜? 하이, 사라. 하이. 물 좀 마실래요? 아니야, 거기 아니야. 고양이 거긴 하지만. 사라 씨도 저 같은 경험 있으세요? 좋아하는데 친구로만 지낼 수 있는 관계 같은 거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어떻게요? 도와주는 척하면서 잘 꼬셔서 남친으로 앉혀야지. 자세 멋있다. 자기야. 어, 사라야. 왔어? 커피 줄까? 응. 고마워, 자기. 앉아있어. 제일 조심해. 무슨 자기? 뭐 도자기, 백자기, 청자기? 왜 이래? 아니, 뭔 자기? 아기자기인가? 갑자기? 어?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? 뭘? 너 여친 생긴 거. 너도 다 말 안 하잖아. 나 그런 거 없는데? 축하해. 무려 그 남자가 좋아하는 남자까지? 내 취향이야. 너무 귀엽더라고. 아, 난 페르나야. 내 취향 무슨 일이에요? 그냥 무서워. 선배님 무서워하는데. 선배님 그렇게 웃지 마요. 나한테 왜 이래 진짜. 또 신성. 또 바뀌어. 학생이. 야, 넌 무슨 애가. 어, 주민님 고생하셨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? 나 진짜 가? 뭐 다른 거 기대하셨어요? 형이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. 다른 거 기대하셨어요? 기대했단 말이야. 보고 싶어서 왔는지도 모르지. 야, 오민우 너 여자친구 생겼던 거 말도 없이 안 들어오기냐? 진짜 너무하네. 아니, 안 들어오더라도 나한테 미리 말은 해야지. 그치. 너 문 걸쇠까지 다 잠가서 못 들어오게 할 거야. 멍이고 혹시 늦게라도 들어오면 나 꼭 깨워. 나 네 얼굴 보고 자고 싶은데 못 자고 있단 말이야. 아, 그게 만지면 소리가 작아지나 보다. 좀 너무한 거 같아. 내가 옆에 있는데 쿨쿨 잘 만져. 먼저 잔 건 너잖아. 아닌데? 아니긴, 너 먼저 자서 내가 한참 동안 쳐다봤는데. 자는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는 건 사랑. 사랑이지. 사랑이지. 민우야. 어, 사랑해. 뭔가 준비가 안 됐어.
누가 봐도 보여. 누가 봐도 보이는데? 따라온다. 맛있는데요? 이렇게요? 네. 난리 났네, 미친놈. 민우는 스토킹했어. 배신감이 들어. 어디 가? 왜 이래? 여기 있어.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게. 김원 학생 오늘 안 왔어요? 네. 형이 연락이 안 돼서요.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?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. 어? 또 바뀌었다. 좋아. 아, 씨. 우린 등장할 때마다 뽀뽀라는 거 같아. 1일 1뽀뽀. 등장 뽀뽀. 거의 그 뽀뽀뽀 유치원 마냥. 여보세요? 아, 예. 난데. 누구요? 나 경영학과 조교 김성민인데. 알아요. 장난친 거예요. 아, 지금 잠깐 나올 수 있나? 아, 죄송해요. 지금 바빠서요. 너무해. 뭐가 그렇게 재밌냐? 너무해. 일단? 조금 밀었다고 이렇게 확 당겨지냐? 귀엽게. 조금 민 거 맞아요? 조금. 너무 많이 줬는데? 괜찮아? 아파. 빠질려 그래. 잠깐만 있어봐. 금방 약 사올게. 안 돼. 야, 마루. 야. 이거 장난이야? 장난 같아? 오, 마루. 저 정도면 장난 아니지. 장난 아니, 저 아니야. 저 정도의 턱 움직이면 장난일 수가 없어. 아지트. 그날이랑 똑같네. 다시 떨어져 볼까? 제발 좀 이러지 마.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? 어떻게 해야? 죽고 싶어? 살고 싶어. 왜 살고 싶어?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데. 엄마도 아빠도 없이 하나뿐인 가족이던 형은 나한테 그딴 소원만 남기고 사라지고. 학교에서 임금 취급도 못 받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도 나 그래도 살고 싶어. 그것도 아주 잘. 정말 이상하네. 아무리 망가뜨려도 나랑 비슷해지진 않네. 다시 보지 말자. 형! 무슨 일 있었어요? 연락 안 돼서 걱정했잖아.
형님은 항상 어딘가를 뛰어다니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누굴 찾아? 항상 뛰어다녀. 바빠. 집이 엉망이던데. 응, 그치. 저 청소 잘해요. 괜찮아, 내가 하면 돼. 둘이 하면 빠르지. 우리 집도 한번 와줬으면 좋겠는데. 그럴까? 우리 집도 한번 와줬으면 우리 집도 한번 굉장히 빠르게 해줘.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. 예, 교수님. 아, 예, 제가 주워다 드릴 수 있죠. 여기 또 이제 가슴 아픈 장면. 가슴 아픈 장면이지. 사실 혼자 오지랖 까는 거야. 진지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지 곧 비누야. 응? 나 열일 하나 좀 봐줘. 내린 거 같은데? 우리 손잡을까? 어? 수줍어. 무슨 거 없어? 그래도 거의 쉬고 느껴보자. 누구지? 안녕하세요. 어? 사라 씨. 보기가 좋네. 싸우자, 사라. 야. 이씨. 너 내 편 안 들어? 이름이 뭐예요? 마루? 신마루. 이름도 귀여워. 저희 귀여우신 분, 내 덕분에 잘 된 줄이나 아세요? 거하게 쏘세요. 알았죠? 네. 대성공? 대성공. 학교원에서 손잡고 다니는 것 봐. 무슨 일이야? 그럼 이제 나만 도와주면 되겠다. 선배도 도와줘야 돼요? 조교님이 연락을 안 받아. 이상해. 무슨 일 있었어요? 내가 밀당을 했는데. 밀당을 했어? 왜 이렇게 다정해? 오늘따라 밀당을 했지. 밀당을 했지. 해버렸지. 우리 할 말이 있어. 니네 사귀냐? 어떻게 알았어? 누가 봐도. 누가 봐도. 이제야 비로소 드디어 사귀는구나. 알고 있었어? 니네 존나 티나. 이상하네. 왜 나를 피하는 느낌이 들지? 절절하다. 주근, 저 이제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? 아니. 저 혹시 지금 먹보당하는 중이에요? 먹티가 발전해서 먹보가 되는 건가? 빨리빨리 좀 말씀해 주실래요? 어떻게 해야 주근이 이 맛을 사로잡아서 지속적인 먹이가 될지 연구 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. 넌 이렇게 말하면 좋냐? 조교님은 어떠신데요?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은데요, 지금? 그래도 웃어주면 좋겠다고 바라는 내가 병신이지. 많이 마셨어요? 근데 눈물이 날 것 같아. 약간 지금 같은데? 아유, 이뻐.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얘가 미쳤나봐요.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네. 아니야, 아니야. 난 미치지 않았어. 안 취했어. 근데 김한들 남자친구인. 지금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. 아, 이 커플 되게 귀엽다. 그러니까.
프로인데. 어 이제 멋내고 다녀. 어. 뭐야? 왜 이렇게 무덤덤해? 이미 했던 거잖아. 안 해봤던 걸 해야만 이미 했던 거 가능할 거야? 왜 이렇게 뿌리 나셨어요? 왜 이렇게 화가 났지?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일이야. 요즘 많이 바빠요? 네. 연락도 안 하고 불러도 안 오고. 나 피하나? 제가 만만하세요? 무슨 일 있어요? 저랑 삼촌이랑 대화 중이었죠. 너랑 유영일 교수님이랑 쉽지 않아. 근데 그게 뭐예요? 너랑 그 교수님도 뭐가 있나. 아 미쳤어요? 내 취향을 뭘로 생각하는 거지? 넌 나도 좋다며. 그게 왜? 효계님은 섹시해요. 플래팅. 거의 뭐야 뭐. 뭐가? 이렇게 새벽에 공원에 놀러 온 거야. 그렇겠지. 내가 직접 탄 커피를 들고 온 것도 처음이고 누가 도시락 싸준 거 담은 것도 처음이야. 아! 나 데이트하면서 누구한테 업힌 것도 처음이야. 응, 알았어. 넌 나 처음이야. 마루야. 응? 나도 사랑해. 어떻게? 야 고백 받고 이런 것도 처음이다. 괜찮아? 어. 오. 마루 움직임이야. 마루가 이 턱 움직임이 장난이 아니야. 그럴까? 어. 턱이 좋네. 턱관절이 굉장히 좋으신 걸. 야 어디 가? 나? 데이트. 질문. 뭔데? 참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죠? 아니. 참 섹시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. 이거구나. 잠깐만. 잠깐 마음의 준비 약간 하고 이거 팔굽혀기를 좀 하고 해야 돼. 오케이. 오케이. 준비됐어요? 오케이. 가자.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. 좋아, 미소 좋아. 잠깐만. 진정해요. 진정해요. 아, 귀에서 땀이 나네. 아, 귀에서 땀이 나지. 다시 보고 싶어. 계속 다시 보고 싶어. 한번 체크할 부분이 있어야지. 야 진짜 야 우린 다르다. 아니 우리는 말로 뭔가 표현하기보다 일단 그치? 몸으로 먼저 일단 표현을 해야 되네. 스폰 거야? 알았어 편집해 줘. 어? 근데? 그때 공을 많이 쓰셨다고 감독님께서. 하나, 둘, 셋. 잘 나왔는데? 못 나왔는데? 아닌데? 이쁜데? 내 눈엔 형이면 그냥 다 이뻐. 사귀면 에이프릴이라던데. 발표해버릴까요? 사귄다고? 근데 아니 결석을 많이 해가지고 에이플 받기가 약간 이미 약간 누워져 온 거야. F 아닌 당인데? 보통의 경우에 저거 그, 이제 그 F거든요. 보통 세 번 빠지면 F거든요. 마 연학생? 아니 다 길어야지. 과제인 인생샷을 차례로 띄워볼까요? 저희 교수님. 네. 저희는 한 장입니다. 결석을 메꿀 수 있는. 오.
같은데?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보면 그죠? 와, 너무 재밌는데? 인터뷰를 할게, 인터뷰 하고. 예. 어때요? 소감? 일단 뭔가 찍었을 때는 정신없이 찍어서 맞아. 약간 되게 어떻게 나올까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맞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네, 근데 뭔가 되게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그 약간 뭐랄까 잘 이렇게 잘 맞물려가지고 또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네. 조금 객관적으로 만약에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다면 추천할 수 있겠어요? 네, 추천을 하는데, 일단, 제가 나오는 장면은 조금. 진짜 바싹하고 봐야지. 아, 마음을 단단히 먹고 봐라. 마음의 준비를. 너가 그걸 보고 감내하고 견딜 수 있단 봐라. 내 친구로서, 예. 근데 너무 이쁜데? 그니까. 그 색깔을. 뭔가 되게 조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각자마다 네. 담당하는 장르가 있으니까. 네. 저희는 약간 확실하게 네. 그. 약간. 여기까지. 오케이. 오케이.